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뭐랄까 전설의 명기들이 이 버즈비 TV 스튜디오를 네.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앰프가 굉장히 반가운 이유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합주실 사장님께서 합주실에 오리지널 이 롤랜드 재즈 코러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앰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합주실에서 이 오리지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던 앰프입니다. 하지만 이 왜 이 친구가 마샬이라든지 팬더라든지 그 엄청난 앰프들 사이에서 유니크한 사운드로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할 수 있었는지는 분명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사랑했던 앰프 중에 한 대입니다. JC40 재즈 코러스는 롤랜드의 유명한 JC 클린톤과 시그네처 스테레오 코러스 이펙트를 더해 현대적인 기타리스트를 위한 진화한 특징을 가진 컴팩트 콤보 앰프로 출시되었습니다. JC40은 스톤박스 이펙트를 사용하는 톤 쉐이핑을 위한 완벽한 팔레트인 스테레오 클린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스테레오 이펙트 페달, 기타 신스, 앰프 모델링 기어 및 멀티 이펙트의 궁극적인 사운드를 완성시켜줄 스테레오 입력을 제공하며 연주자가 원하는 진정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롤랜드 재즈 코러스 JC40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C40만의 유니크한 클린톤과 함께 외부 이펙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테레오 사운드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앰프가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팔레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펙터를 사용하는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각광받았던 모델입니다. 스테레오 입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느낌 자체를 공간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앰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클린 사운드 있잖아요. 클린 사운드. 클린 사운드의 가장 이상적인 클린 사운드를 제공하는 앰프로도 유명한데 오늘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냐면 여기 이 재즈 코러스에 달려있는 디스토션이라든지 이 비브라토 사운드도 따로 들려드리고 네. 앰프 본인의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이 롤랜드에서 제작이 되는 스페이스 에코 맞습니다. 라는 명기가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복각해서 이 보스에서 스페이스 에코 RE20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 친구를 이용해서 스테레오 테이프 에코 사운드도 한번 연출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기호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800부터 이 네? 시작돼 온 이 그러니까 이 결국 기타쟁이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앰프 소리 들어야 이 충족이 되고 물론 저도 무대 위에서는 이제는 뭐 앰프를 굳이 올리지 않는 세팅으로 가는데 이 기타와 앰프는 정말 당연히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좀 멀어지고 있어요. 사실 좀 이제 디지털 기기들이 워낙 잘 나와서 이제 대체하고 있긴 한데 아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 새롭게 이게 발매가 돼서 저도 너무 반갑고 이 버즈비에 들어와서 너무 반가운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최근 이 음악 장르의 흐름과 굉장히 잘 맞는 맞습니다. 클린 사운드를 또 제공하는 앰프가 아닌가. 이 상태에서 이 비브라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련해주는. 참 이거. 자, 다음은 리버브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비브라토 같이 붙여볼게요. 미치겠네 진짜. 자, 여기 보시면은 디스토션이. 네. 이게 뭐 저희가 오바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게 뭐 엄청나게 새로워서가 아니라 향수가 맞아요. 녹아나고 이 진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아서 그런 건데 네. 뭐 오바한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격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스토션을 올려봤는데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 에코를 켜서 사운드, 스트레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이 같은 롤랜드라서 그런지 궁합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 오늘 참 특별한 맞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연말이잖아요. 오늘 심지어 눈도 많이 내렸고 이게 조금 이 뭔가 많은 생각이 젖었던 하루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 JCM 800도 만나봤고 이 롤랜드의 JC 40을 만나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랐던 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도 많이 떠올랐고 참 뜻깊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운드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죠. 이게 저희한테 있어서는 딜레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들었던 소리가 저희가 모니터를 해도 그렇게 맞아요. 한 예를 들면 100이 나갔으면 한60% 정도 맞아요. 들리는 느낌밖에 안 그런 들어서. 부분들이 좀 아쉽고 실제로 이 버즈비 TV 같은 경우는 또 특성상 마이크를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 진짜로 후반 작업 없이 바로 들려드리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이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JC40 역시 모든 매력을 다 사운드를 들려드리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듣고 있는 저랑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감동을 네. 받았고 이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앰프로 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는 할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드림 6호랑도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 이 굉장히 팔레트,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JCM40의 JC40의 매력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MR 간단하게 묻혀서 네, 짧게 한번 좋습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 매력적인 앰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